네, 반갑습니다. 유과장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연일 테슬라가 지금 까이고 있네요. 200만 대 리콜한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외 외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언론들도 정말 하나같이 똑같은 것들로만 썸네일을 쫙 제목을 뽑아갖고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사항들, 팩트를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이렇게 정말 짜맞춘 듯이 한날 한시에 이렇게 언론에 쫙 뭔가 기사가 뿌려지면, 전 오히려 좀 이런 걸좀더 의심해봐요, 오히려. 그래서 네 같은 놈들 보고 뭐라 칸줄 아나? 엄모론자 새끼야. 어떤 것들이 진실인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체크. 자, 테슬라 200만 대 리콜 폭락하나요? 이런 것들 좀 요새 떠들고 있습니다. 200만 대 리콜했고 난리 났다, 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외신은 대표적으로 CNN 갖고 왔는데, 테슬라 200만 대 리콜 간다, 오토파일럿 문제가 있다, 그죠? 그래서 전수 막 그때 뭐 20몇 년부터 뭐 팔린 이 모델 수에 대해서 전수 다 리콜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극적으로 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한국경제, 뭐 YTN, SBS, 뭐 뉴시스, MBC,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요 언론들 포함 인터넷 언론들 지금 보시면 다 자율주행 결함, 전차종에 걸쳐서 200만 대 이상 리콜, 자율주행 결함, 200만 대 리콜,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똑같이 받아쓰기 시작했거든요. 외신에서 쓰고 우리나라도 받아쓰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래서 아, 진짜 저도 테슬라를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상승 편향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큰일 났나 싶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제목만 볼때 저희 같은 이제 테슬람들은 안에 이제 내용을 꼼꼼히 본단 말이에요. 이게 진짠가 싶어서. 왜냐면 이게 진짜로 가면 어쨌든 국가에 타격이 있을 수 있고, 테슬라의 어떤 자율주행에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저희 이제 내용을 조금 꼼꼼히 봤는데, 보니까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리콜 관련해서 최근에 무슨 사고 때문에 마치 리콜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최근 사고 아닙니다. 여기 날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하셔야 돼요. 국내 언론 보지 않으시려면. 조회를 해보시면, 2년 전 사고였습니다. 2년 전 사고. 그때 이제 미 국토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리콜이 좀 필요하다,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어쨌든 국토부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행정명령을 한 거니까. 근데 이게 마치 요번에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언론에서 날짜라든가 이런 걸 얘기 잘안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걸 먼저 말씀드리자면, 위에서 있는 사고가 음주운전자였어요. 음주운전자. 술 먹고 그냥 주무시고 계셨어요, 핸들 안 잡고. 그래서 핸들을 잡으라고 경고만 그 테슬라에서 150회를 했대요. 너 핸들 잡아라, 위험하다, 오늘 안개도 끼고 안 된다, 핸들 잡아야 된다라고 150회를 했답니다. 근데 그 경고를 들었을까요? 아니죠. 자고 있는데 뭘. 경고음이 아무리 울리면 뭐예요, 자고 있는데. 그래서 사고가 발생이 된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뭐 소송관이 많이 했는데 못 이깁니다. 왜냐면 지금은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에요. 지금 테슬라가 팔아먹는 자율주행은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언론에서 리콜이라고 떠드는 것들 있잖아요. 리콜이 아니에요. 리콜은 뭐예요? 자동차를 어떤 AS장으로 갖고 와서 뭔가를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하드웨어적이든 소프트웨어적이든. 근데 리콜이 아니라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 그냥 어떻게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휴대폰 업데이트한다고 해서 리콜이라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업데이트예요. 왜냐면 운전자가 차량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속이는 제품 등을 사용해도, 근데 난좀 이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운전 핸들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속였어. 근데 이것까지 테슬라가 책임져라 이거예요. 이게 맞나 싶어요, 약간. 좀 미국도 그렇고 조금 이런 견제하는 세력들이 로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과하게요, 그래요. 왜냐면 아니, 운전자가 충분히 전방을 주시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속여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근데 그것까지도 테슬라가 책임지라 이거야. 근데 또 국토부에서 명령을 하니까 테슬라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도 경고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좀, 어떤 프로그램 시스템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OTA 업데이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치 무슨 뭐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못 쓰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 팩트를 투자하시는데 좀 팩트를 체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서 일제히 이게 갑자기 2년 전 사건 일제히 다시 보도가 되는 걸 보면서, 아, 지금이 테슬라를 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저는 참고로 테슬라 주주이고 상승 편향이고 음모론자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꼭 명심하시고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이 그차 안에서 숙면하시려고 어떤 짓을 하는지 제가 사진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 대단하신 분들이야, 아무튼. 자, 보이십니까? 이렇게 물병을 끼워놓거나 오렌지를 끼워놓거나, 이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해서 요 핸들에다 끼우는 거예요. 여기다 끼우는 겁니다. 요걸 여기다 탁 끼워놓으면 마치 사람이 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는 것처럼 인식한대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류가 통하잖아요. 사람이 이제 통하려면 전류 같은 게 미세하게 통해야 되니까 이런 오렌지 껍질이라든가, 처음에는 물병으로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압력을 인식하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이런 오렌지를 끼워놓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 아예 이런 기성품이 출시가 됐답니다, 여기다 끼우게끔. 아니, 이렇게까지 해갖고 본인이 속이는데 이걸 테슬라 보고 책임지라고요? 너무 과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이거 자체가.
그죠?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왜 안전벨트 매라고 하면 안전벨트 클릭 같은 거 있었죠. 안전벨트 경고등 울리니까 클릭 끼우거나 뭐 이렇게 채운 것처럼 하는 거. 그죠? 사고 났잖아요. 그거 사고 났을 때 현대자동차한테 책임을 물렸나요? 지금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뭐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조금 과도하게 언론에서 좀 테슬라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저는 그런 테슬라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200만대 리콜은 단순한 업데이트 사항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것 때문에 테슬라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안에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잘 읽어보시고 투자하는데 조금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려면 이 또한 해결해야 될 숙제는 분명해요. 제가 처음에 일론 머스크를 좋아했던 건 뭐냐면 어차피 운전은 사람이 한다. 사람은 눈 두 개 갖고만 운전을 한다. 근데 왜 거기다 라이다 달고 초음파 센서 달고 막 하냐. 레이저 센서 달고 하냐. 필요 없다. 우리는 이런 카메라만으로 극복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이 카메라만으로도. 근데 이런 안개 속에서 주행할 때 사고가 발생이 되면 저는 좀 문제가 될 게 뭐냐면 과연 이 카메라만으로 극복이 되느냐.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이 부분. 그래서 그 초음파 센서를 뺐던 부분은 다시 조금 좀 집어넣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테슬라맨 입장에서도 듭니다. 왜냐면 그때 사고가 발생됐던 게 굉장히 안개가 자욱한 상태에서 앞에 사고가 나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갖다 박은 거죠. 근데 이 박기 직전에 인식을 하고 브레이킹을 하긴 했답니다. 하지만 뭐예요? 늦은 거예요. 결국 뭐예요? 카메라만으로 인식을 하니까 사람 눈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사고 난 이유가 뭐예요? 안 보이니까 갖다 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람과 똑같은 사고를 낸 거거든요. 사람과 똑같은 사고를. 근데 저는 앞으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간다고 하면 사람이 사고 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이에요. 아니 사람도 사고 나는 거를 기계가 못 막았다고 해서 그거를 회사한테 물리면 어떤 사람이 기술 개발을 하느냐,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어쨌든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안전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 이상한 거 끼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도와주면 안 되고 이런 사기꾼들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좀 기술적으로 좀 극복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초음파 센서 같은 것들을 다시 조금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데 해결해야 될 숙제는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유과장이었습니다.